양념비비고 황금 없죠 없죠 메탈 없죠. 자 8초 7초 다운 투 아프레이머 카타리나부터 시작하네요. 네. 자 메테라와 카타리나의 경기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뭐 앞서도 방송 경기에서도 나와 있긴 했고 워낙 이 매치업은 사실 예전 버전부터 많이 보였던 거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예전이었으면 네네. 좀 메테라가 좀 어렵다 어렵다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메테라라면은 또 이제 할만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상향과 하향이 서로 엇갈린 두 캐릭터다 보니까 뭐 카타리나의 원거리 강군 교육 이렇게 부담이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 충분히 경기 운영하기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선수들은 준비되면은 바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ES 장풍을 이제 메테라가 상쇄를 하면서 거리 싸움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걸 내주면은 이제 어쨌든 다운이기 때문에 뭐 패치와 상관없이 불리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자, 그 다운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메테라의 관건이고 네. 그 다운을 어떻게든 빼앗아야 되는 게 카타리나의 숙제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강 패자조 경기고요. 타운트 메테라 그리고 프레임워크의 카타리나입니다. 자 개막은 뭐 무리하지 않고 뒤로 빠지고 있는 게 타운트이고 자 강공격 그리고 공중기라성. 네. 타운트 선수가 굉장히 좀 애용하는 게 공중기라성이에요. 그쵸. 아무래도 저 카타리나의 장풍 마이트라이드를 피한 다음 때릴 수 있다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구석에 몰렸으면은 와 이거 콤보 데미지 정말 잘 때리죠 프레임워크. 자 이제부터는 네. 사실 카타리나가 70초 다 쓴다는 경기를 해도 되고 그쵸. 아니면 그냥 왼쪽 가갖고 때려 죽여도 되고 자리를 바꾸기가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이게 여기서 이제 갈가 먹어야 되는데 그쵸. 너무 공세를 늦추면 이런 식으로 반격이 좀 거세집니다. 네. 지금 대쉬에서 잡게 했거든요. 하나 깔리고 두 번째 터뜨리죠. 중단으로 터뜨리고 하단. 오우. 아, 요 자리 바뀌어서 또 큰일 났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네. 이 장풍을 어떻게 하질 못하면은 결국에는 메타가 이제 구석에서 좀 죽는 그림이 나온다. 한번 다운이라도 된다면은 구석에서 이제 저 강공격 땀이 찌르기. 그쵸. 아무래도 이 강버전 마이티라이드 강장풍이 네. 계속 지금 서서강이라든가 기라성을 씹고 들어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거를 어떻게든 메테라는 염두에 둬야 돼요. 네. 요구간이거든요. 요구간에서 이제 뭐 기라성이라도 내빼려고 하는 순간 이제 강 맞고 기본기 맞고 네. 양약풍 하단하단 하단이었죠. 네. 방금 자 공격 자, 요 부분은 나가는 걸 정말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인피트레이션 선수라고 네. 기가 막히게 스무스하게 나갑니다. 그렇죠. 승자조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네. 그 차이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또 메트라를 하고 있는 유저들은 네. 다 자기만의 강점이 있어요. 그쵸. 타운트 선수가 아 너무 미지 않나요? 너무 이거 미지요? 이거 지금 일부러 네. 미는 모습 보여주다가 후닉이 성공했잖아요. 그 이후에 세트플레이는 실패했지만 네. 요 구간에서 아 안 눌러요? 누르라고 지금 계속 보시는데 자 나가고 싶은데 네. 그리고 안 나오고 심지어 하이점프 제퍼로 나갈 거리도 안 주고 있죠. 그렇죠. 하이점프 제퍼로 나가는 순간 대공이에요. 아니면 그쵸? 잡기 나오고. 그렇죠. 한번 두려봤다가 안 되니까 또 뒤쪽으로 빠져갖고 기본기 살짝 내밀고 있고. 아 누를 거 없네. 아 눌렀는데 대시보고 눌렀는데 이거는. 그래도 양이 강은 안 들어가죠. 잘 낚았어. 이거 진짜 잘 낚았죠. 자 대공을 낚고 네. 콤보. 자 리셋은 착지하단 잘 막았고. 착지하단 잘 막. 한 번 더 착지하단 잘 막았고. 너무 이거 세게 거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뒤로 이제 좀 거리 조절을 좀 해줄 필요는 있어요. 뒤쪽으로 벽이 많기 때문에. 다운을 먼저 시켰고 근데. 네. 나비. 오 위에서 아 양념 비비고 황금 없죠 없죠 메테라 없죠. 자 8초 7초 6초 4 아! 여기서 들어가는 와중에 이 장풍 나오면서 안정적인 선택이었죠. 그러면 기본기를 내미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그냥 사실은 4초 정도라고 하면은 방금 같은 싸움에서는 시간 좀 많았다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쵸. 네. 아무래도 기라성을 어빌리티를 차는 걸 기다린 다음에 맞췄으면 역전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1초 0.5초였어도 그쵸. 이건 역전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해방 오이로 이제 가됨을 역전하는 것도 가능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침착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쵸. 대시잡기 내주고 요 구간에서 이제 이번에는 타운트가 나올 수 있냐 없냐 자. 대공 안 나오고 또 한 번 또 똑같은 그림이 네.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거 눌렀으면은 기본기라도 눌렀으면은 맞았어요. 그쵸. 두 번째로 두 번째리기 아이드 이번에 스나이 한 번 어우 이번에 제퍼 통하면서 네. 강제 다운 대시 안 나갔어요. 대시 안 나왔죠? 리스 네 잡기 잡기 자. 비중을 좀 높여주는 게 좋아요. 네. 프레임워크가 지금 퍼지가드로 좋네요. 그렇죠. 이런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중하단으로 뚫기는 힘듭니다. 네. 프레임워크 선수가 가드가 단단하고 눈이 좋기 때문에 중단과 착지하단으로는 게임을 풀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운 만들어놓고 뭐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메테라가 그렇죠. 강력으로 인센트렌즈 끊고 마이트라이즈 맞고 잘 자리 잘 바꿨고 잘 바꿨고 하지만요 네. 이거 인센트렌즈 장렬 피하고 장풍 아, 데미지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 거리만 좀 보면서 게임을 해도 메테라는 네 좀 잘 풀려가지 않을까. 그렇죠. 대시작기 근데 한 번 더 물렸거든요. 아, 한 번 물렸어요. 아, 늦공격! 걸어가는 거 보여준 양으로 뚫었습니다. 시크네일, 이거 킥인가요?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조금 남을 것 같아요. 조금 네. 남을 것 같아요. 자, 약간 남았고. 근데 메테라는 지을 게 하나도 없는 캐릭터라서. 아, 과연 양양. 지독하네요. 네. 나비. 아이고. 공격. 자, 그쵸? 잠깐 세 번 정도는 더 내주겠죠? 그쵸? 어? 어, 딴 걸 내줬어요. 먼 거리에서? 잡기 안 보이죠 지금? 이거 잡기 내 잡기를 해라 이건데. 와 계속 맞았고 이제는 네. 킬강입니다. 카타리나도 안심 못해요 이제는. 메탈국이 안 나왔는데. 근데 오. 이거 강한 다음에 EX 기라성 해도 안 죽어요. 그죠? 안 죽은 피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내줘도 되는데. 아! 글쎄요. 저거만 집중한 다음에 해방 우위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네. 것 같은데 다운로드 입장에서는 일단은 라운드는 가져갑니다. 프레임워크. 앉아 중에서 이어지는 기라성 그리고 강공격 서로 마이트라이드. 프레임워크 선수가 굉장히 노련한 게 저 하이점프 가드가면서 오는 거는 메테라가 정말 처리하기 어려운 가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자강이나 네. 뭐 대각선 강이 아무래도 가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공중잡기 안 당하는 구간에서 저렇게 와가지고. 그렇죠. 결국에는 이 요구간까지 오게 돼 있어요. 뭐 별다른 피해 없이. 그렇죠. 카타리나의 점비도 너무 잘 뚫어요. 네. 수평으로 밀다 보니까. 다음 밀어야죠. 스크린 미는 작업. 오, 오랜만에 착자도 한번 네. 풀었어요. 한 번 더. 콜 다 돌아가요 이거. 자 세트 플레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뭐 중단밖에 중단. 없죠. 이건 무조건 그렇죠. 중단이었죠. 그렇죠. 콜이 세 개가 돌아갔기 때문에. 자 잡게. 오오오오오오오. 아 이거 너무 느린 거기 때문에 이게 죽거든요. 죽거든요 네. 이거. 댄스커리스가 발동이 느리고 네. 또 카타리나의 서서 약공격이 회사가 상당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네, 깔끔하게 프레임워크 선수가 2대0으로 마무리 짓는 모습. 그 마지막에 보여줬던 저 그 메테라의 지르기가 네. 메테라 유저들이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 메테라의 슬픔이거든요. 그쵸. 다 알고 공격이 나올 것도 알고 일단은 질러봤는데 피해지네? 이게 웬 말이야? 왜 이렇게 느리지? 네. 라는 의문을 메테라 유저들은 네.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심지어 해방호위는요 뭐 더 안 돼요. 더 느리기 때문에. 그쵸. 네. 결국에는 끝까지 지독한 거리 싸움을 해야 된다. 뭐 이게 좀 메테라 유저들의 숙명이죠. 맞습니다. 네. 뭐 메테라가 요즘 강해졌다 강해졌다 하는데 분명히 뭐 상위 캐릭터는 맞습니다만 결국 언제나 누구에게도 한번 몰렸을 때 그냥 네. 비명 행사해버릴 그런 가능성은 항상 안고 가는 것 같아요.